영어 답안이 그대로 나왔다든가 이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뭐 포렌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녀들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답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전에 답을 야 이런 질문이 예상되니까 이렇게 답해라 이렇게 뭐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전혀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예상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 극히 일부분이고요. 오히려 그것을 벗어난 질문들을 경찰에서 많이 했는데도 자녀들이 막힘없이 진술한 거 그걸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아 이거 어떻게 대답을 했지? 저는 이제 아버님 입회를 했었는데 옆방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전혀 도움 없이 잘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황이라든가 평소에 이제 우리 변호인들하고 면담할 때 태도를 보면 조금 여론이 너무 몰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오히려 안타깝고 저희도 그런 심정입니다. 이렇게까지 뭐 경찰에서 맘 놓고 보면 이상한 정황들이 많죠. 경찰들이 분명히 18개라고 지적한 그 이상한 정황들은 맞습니다. 그거는 의혹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저도 뭐 수사기에는 당연히 의혹을 제기했을 거고요. 근데 충분히 그 부분은 해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걸 유출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본다면 당연히 그런 정황이 확실한데 뭐안 했다 그리고 저희 주장대로 어떠한 해명을 듣고 다른 측면에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고르지 않는다는 조금 오늘 안에서 그래서 하신 말씀 전반적으로 다 부인하는 취지셨다는 그렇죠 거죠. 그뭐 문제 풀이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하는 수순이었고요. 전체를 다 부인하신 거죠. 뭐 일부는 인정하거나 그러신 건 없으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유출 자체에 대해서 다 부인하신 거죠. 네. 그 야근하실 당시에 네. 다른 선생님도 옆에 계셨던 거예요? 혼자 야근을 하신 거예요? 아까 다른 선생님이 옆에 계신 계셨다고 적이 예, 말씀하셔서. 계신 적이 있습니다. 아, 정확히 4월 아까 21일 그 21일에는 그날이요. 4월 20일인지 6월 20일인지 모르겠는데 4월 20일은 확실히 있었고요. 다른 분이 야근을 같이 금고에 하셨던 손을 댄 네, 금고에서 네, 그날 금고를 열었던 그날엔 다른 분도 있었던 같이 야근을 하셨던 거고요. 혼자 야근한 게 아니라. 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4월 20일이랑 6월 20일 야근하신 날짜로. 4월 20일은 일학 중간고사고요. 4월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작 5일 전. 네. 6월 22일이 기말고사 시작 5일 전. 시험지가 취합된 두번 야근을 두번 하셨다는 야근하신 말씀. 뭐그 사이에도 있었겠죠. 사실은 뭐 있었는데 그날만 이제 경찰에 특정해서 문제 삼는 거죠. 근데 시험지를 보관하기 시작했다는 날, 야근했다는 날은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입니다. 4월 20일 그날 그러니까 시험 시작 5일 전이 그 취합되는 날입니다. 네. 시험지 공고에 아 그럼 원래 시험 시작 5일 전에 중간이든 기말이든 그렇게 취합을 하는 날이고 근데 네. 공교롭게 그두날다 야근을 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취합되는 날이 4월 20일, 6월 20일 그두번 다. 네. 취합된 날이었던 거예요. 그날 두 번의 야근을 하신 거고. 네, 아, 그 전에도 야근을 했다. 네, 그 4월에는 다른 분도 같이 야근을 하신 거고, 그날은 금고를 열었고. 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날은. 6월은 지금. 그때는 저도 금고 기록을 좀 봐야 돼요. 그때는 금고 열린 적은 없고요. 아, 그때는 금고 안 열었고. 중간 기말 한 번씩인 거죠? 6월 20일은 다른 선생님이 있었는데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월도 네, 있었고. 4월 20일에는. 금고 그 보관하느라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6월 20일에는 다른 선생님이 있었던 거 각각 중간 기간. 네. 그럼 홀로 야근한 날은 없는 거네요, 일단? 그 두 이틀은? 지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혼자 계신 적이 없다. 네. 6월 20일 날은 아마 그 선생님이 아마 중간에 자리를 비운 적은 있고요. 예. 네. 40분 혼자 계셨다고 경찰 얘기하는 게 4월인 것 같은데 아, 6월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네, 제가 볼때 6월인 것 네.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40분도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그 정확한 시간은 알수 없고요. 중간에 이제 윤 선생님이 퇴근하려고 그 같이 있던 사람 찾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황 두고 말만. 알겠습니다. 네.